하나 잘 밟아줘야지. 그런데 묘목으로 부자가 됐다더니 묘목을 팔지 않고 직접 심으세요?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해봐야지 그 나무의 특성, 특징을 알아서 농민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맛도 보여드리고 농민들이 아, 이 농원은 그냥 무조건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서 아, 장단점을 알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품도 써봐야 잘 알듯이 묘목도 길러봐야 잘 안다는 부자농부. 신뢰를 주기 위한 묘목 농사로 귀한 결실을 얻기도 하는데요. 여느 묘목밭에서 볼 수 없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또 복숭아네?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매 이거는? 먹는 건가? 아이 피디님! 어우 싫어! 네. 그걸 왜 드세요 그거를? 아 얘는 먹는 거 아니에요? 쓴 거를? 그럼요 걔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그림의 떡 아니 그림의 복숭아인가요? 아 얘는 개복숭아라고 농사 짓는 분들은 야공으로 쓰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발화해서 복숭아 품종으로 대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봄에 이제 파종을 하면 1년을 키우면 이런 대목, 쉽게 말해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요 정도를 이렇게 잘라버리죠. 아니 잘 키워놓고 왜 자르시는 거예요? 이 정도를 잘라서 이제 요만큼 묻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삐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삐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테이프를 감아서 접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복숭아, 우수 품종의 복숭아를 생산하게 되는 거지. 그 시각 부자농부 형님 김준원 씨는 창고에서 뭔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사용한 지 오래돼 보이는 도구들. 아니 형님 그게 다 뭐예요? 농민이 쓰는 나무들을 위한 쓰는 도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의사들의 도구나 마찬가지죠. 수술할 때 쓰는. 부자농부의 도구, 그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멋있는 거요? 부자농부가 도구를 들고 나선 곳은 묘목밭. 과연 어떤 멋짐을 보여줄까요? 그럼 이렇게 딱 잘라갖고 서로 다른 품종의 가지들이네요. 예, 이제 이게 원 저기 있는 거를 잘라서 버리고 요걸 붙여갖고 이제 저기 다른 과일을 달게끔 해서 만드는 고접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길고 요걸 잘라갖고 끊어주고 여기 살짝 밀어주시고 접수를 위한 나무 삐진 데다 살짝 잘 여기 결을 잘 맞춰서 밀어놓은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대목의 지표 가까운 곳에 접목하는 저접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 확률은 보통 몇 프로 정도 나돼요? 이렇게 하면 성공률 한 7, 80% 나옵니다. 큰 나무를 우량 품종으로서 갱신하려고 할 때 쓰이는 접목 작업. 얼마나 더 좋은 열매가 열지 아우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접목 기술을 선보인 형님 부자농부 뭔가를 가득 들고 나타나는데요. 이게 다 뭘까요? 종자를 때는 꼭 세 가지를 해서 종자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종자 파종할 때 쓰이는 가루 3종 세트. 이 가루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토양 살충하고 선충 같은 거 붙지 말고 저 뿌리 활성화 시켜주고 잔록병을 없애주는 약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 겁니다. 이 잔뿌리가 많은 묘목이 좋은 묘목이에요. 아 그럼요. 땅에 심었을 때 잔뿌리를 많이 발생을 시켜야 이게 나무가 잘 크고 좋은 묘목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에 좋다는 가루를 왜 빈 토양에 뿌리는 건가요?